아직도 이런 게 있었네. 응? 복장마! 유물 밀반입 밀거래로 체포한다! 이 새끼들이 정말 나하고 지금 장난쳐? 중국 브로커를 대라고 이 새끼들아 헛소리하지 말고! 아우 북한에서 바로 가져왔다고요. 니들이 어떻게 북한에 가서 가져와? 아이고 어? 누가 우리가 가져왔대요. 그런 놈이 있어요. 야 어떤 미친 새끼가 총 맞으려고 휴전선을 넘어? 뭐 안 믿으려면 그만. 이 새끼! 좋아 그게 누구야? 우리도 이제 한 번밖에 못 봤는데요. 이 소문에 의하면은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이산가족들 편지나 유품 같은 걸 전달해주는 놈이에요. 근데 유물 밀수도 하신다고? 응? 아니 걔는 유품인 줄 알았을 거예요. 이름 대봐. 풍산개 그려진 북한 담배 피는 거밖에 몰라요. 풍산개? 연락처는? 아, 임진각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다가 메모를 붙여놓으면요 어쩌다가 연락이 와요. 또 아는 거 없어? 아, 이 사람도 빼주는 거 같더라고요. 뭐? 그때 걔 북한에 맞잖아. 야, 국정원에 알려. 왜 자꾸 놀라세요? 아, 김과장. 당신도 내 입장 돼보라. 우리 애들 믿으세요. 다 특수훈련 받은 애들입니다. 선생님 보고서 언제쯤 마무리될까요? 하고 있어. 정확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화초를 만지다 보면 좀 생각이 나대. 급합니다. 지금 천안함이다 핵공격이다 정세가 좀 알고 있어. 뭐든 골문 건 터지는 거 이거. 큰 소리 칠만 하니까 치는 거인데. 남의 일이 아닙니다. 크게 보면 우리 일이지. 진짜 전향한 거 맞습니까?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게야. 비정한 국제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라네. 아직 저쪽에 미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보고서 작성도 자꾸 미루시고. 보고서 작성 후가 걱정되시는 거죠? 쓸모없는 사람이란 위기가 지켜주가서 안 기래. 그렇게 의리 없는 나라 아닙니다. 걔가 그렇고 지난번 부탁한 건 안 되는 거야. 지금 우리 요원이 평양에서 상황을 보고 있어요. 중국 국경도 요즘 산범해졌고 휴전선을 넘는 건 너무 위험하고. 기장도는 해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기대를.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위험하게 하지는 말고 많이 보고 싶긴 하지만 오다가 다치는 것이 싫어.